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딩고무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전 재밌어요? 네? 네? 독전이 너무 전... 재밌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첫 번째 네. 질문이 좀 철학적이고 좀 심오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부터요? 네, 그래서 네. 구현님께서 류준열 실제로 보면 잘생겼나요? 아, 굉장히 우주적인 철학이 담긴 질문이네요. 심오하네요. 류준열 실제로 보면 잘생겼죠. 아니, 준열이가 잘생겼다는 거에 동의 안 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의구심이 많은 것 같은 느낌으로 물어보세요? 두 번째 질문은 신다영님의 질문입니다. 왜 롯데리아로 하셨죠? 맘스터치가 맛있는데 진호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그 맘스터치가 저희 집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맘스터치 자주 가는데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곳에 패스트푸드 좀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되는 곳에도 롯데리아 있는 것 같아서. 제일 좋아하는 롯데리아 메뉴 있으세요? 롯데리아요? 치즈 스틱이요. 예. 김정현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김성령이 안다고 했던 이선생의 본명이 뭐였을까? 과연 진짜 알았을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오연옥은 이선생의 사부라고 불렸던 이학승 회장이 이선생을 이제 그 실제로 메이킹해 나갈 때 이선생의 후견인으로 이학승이 붙여준 인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오연옥은 실제로 이선생을 보거나 마주한 적은 없지만 실제로 이 선생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 되게 지칭할 수 있는 말들이 많았을 텐데 이 선생은 왜 이 선생으로 지칭을 하셨어요? 진짜 이 선생은 이 씨가 아니지만 그 이 선생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만든 사람은 이 씨여서 자기의 분신 같은 느낌의 어떤 존재를 가상으로 설정했다 뭐 이런 생각으로 예, 이 선생이라고 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이 선생 아니라 김 선생 이러면 너무 김밥 같잖아요. 그렇다고 박사로 붙여서 이 박사 이러면 또 너무 몽키 매직 같고 약간 그런 네. 김경희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그 류준열이 자기 부모님이 마약에 찌들어서 죽었는데 왜 마약 관련된 일을 하는지 복수를 위한 것인지. 락이 밀항하다가 약에 쩔어서 죽은 부모를 눈앞에서 보면서 그러면서 컨테이너 속에서 그 긴 밤과 낮을 견뎌서 한국까지 왔을 때 락을 이제 데려다가 키워준 육필순이라는 이 엄마죠. 육필순이라는 존재가 마약 노동자였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마약을 만드는 환경에 노출된 상태로 자라면서 락한테는 이 마약이라는 게 트라우마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그 삶이기도 한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정작 본인은 한 번도 마약을 하지 않았던 그래서 약간의 이중적인 느낌의 캐릭터가 발생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설정을 하고 상상했었습니다. 눈깔주 진짜 사람 눈깔이에요? 아, 사람 눈깔 설정이 사람 눈깔 당연히 아니고요. 포유류의 눈알 같은 걸 그 진아림 같은 사람은 약간 과시하기 위해서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근데 실제로 그 잔에 세팅되어 있어서 카메라 앞에 디테일하게 보이는 그 눈알은 플라스틱으로 모형을 만든 거고요. 배우들이 이제 입으로 집어넣어서 씹어서 삼켰던 그 눈알은 사실은 디테일은 좀 떨어지는데 실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식용 젤라틴으로 만들었고 궁금해서 저도 먹어봤는데 실제로 먹으면 맛은 씹히는 느낌만 있고 아무런 맛이 없는 그냥 무맛입니다. 무맛. 아무 맛이 없어요. 김주혁 사모님이 마약해서 덜덜 떨고 있는데 왜 두 개를 주고 갔는지 그리고 라이카 상자를 차승원한테 가져갔을 때 다 차있던데 여유분이 있었던 건지 갑자기 어디서 두 개가 채워져 있는지 요거는 자세히 보시면 영화 초반에 길림성으로 이제 진아림한테 샘플 병을 락이 갖다 주려고 갔을 때 진아림이 들고 있었던 병이 완제품의 큰 병이 아니라 조그만 샘플 병을 들고 있거든요. 그 샘플 병 두 개가 자세히 보면
밑에 판에 있는 게 아니라 윗판 쪽에 따로 떼어져 있는 가죽 벨트 같은 거에 달려있던 조그만 병 두 개를 보령손에 쥐어주는데요. 그리고 왠지 그녀가 약에서 깨어났을 때 하림의 죽음도 알게 될 테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될 텐데 그때 약이라도 하나 더 그녀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말 인간으로서의 어떤 연민 같은 걸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설정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샘플병 두 개를 떼어내도 밑에 있는 본판에 있는 본품에는 수량이나 이런 것들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설정이었죠. 김성명님께서 직접 또 질문을 달아주셨네요. 김성명님이요? 김성명님께서. 아, 네. 좀 아까 커피 한잔 같이 마시고 왔는데 그새 가셨나 봐요. 네. 왜 꼭 용산역이었어야 했나요?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가까이 있고 많이 가봤고 한 곳에 그런 유통본부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어떨까라는 약간 조심스러운 상상에서 시작이 됐는데 제가 만약 뭔가 거대하게 이 정도의 규모의 조직을 거느리면서 차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대한민국 심장에 이런 유통본부를 차린다 뭐 이런 야망 같은 거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한나강님께서 질문 드렸는데요. 감독님, 영화의 영문 제목 빌리버도 그렇고 영화 전반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맞다면 왜 믿음인가요? 왜요? 이라고 질문하셨어요. 맞아요. 이 선생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쫓아서 계속 질주하는 원호의 그 질주를 따라가는 여정이라는 그 속성이 제가 생각할 때는 무언가를 계속 믿고 싶고 믿기 때문에 집착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질주가 끝났을 때 원호가 마지막에 마침내 맞닥뜨리게 되고 직면하게 되는 어떤 것은 자기가 매달렸던 그 믿음 혹은 신념이 아무것도 없는 실체가 없는 어떠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곧 허망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이 이야기의 귀결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작업했고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빌리버라고 생각했습니다. 견혜빈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열린 결말인데 영화 포스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흑백만 죽은 건지 아니면 흑백은 적을 표시해 놓은 건지 자세하게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포스터에서 일단 흑백과 컬러의 이 배합이나 포스터 디자인에 감독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제 권한과 관계없는 거여서 원호만 컬러로 되어 있는 것은 저도 포스터를 보고 알았고요. 그리고 그게 어떠한 의미도 갖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간에는 원호만 컬러로 되어 있는 게 원호만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바보 같은 스포일러를 포스터에 심었을 리가. 근데 모르겠네요. 이게 포스터 만드신 분이 아차 하실려나? 그리고 저희 그 결말 관련해서 엔딩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김동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죽은 겁니까? 개궁금해요. 아, 다예요? 네. 저는 이 독점이라는 영화가 누가 누구를 응징하고 끝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단으로 끝나서 해소될 수 있는 이야기가 태생부터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시나리오를 처음 기획하거나 발전시켜 나갈 때 지금의 엔딩을 설정해 놓고 계속 작업을 해나갔던 거였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이 엔딩이 사실은 어떤 정확성을 던지는 엔딩은 아니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기후 같은 게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그 엔딩 장면을 찍을 때 사실 얼터컷을 찍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터컷을 찍어서 확보해 두고 있긴 한데 그것을 공개할 기회나 공개하는 방법이나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극장에서 봐주신 이 영화, 독전 영화와 지금 엔딩은
감독으로서는 이것이 감독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띵고.